안녕하세요. 우리가 보내는 일상은 참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 유효하지 않고 오늘 유효했던 것이 내일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더 대비하고 조심하고 좀더 사력 있게 사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잘좀 견뎌 나갈 수 있을 텐데요. 뭐 이번 주는 장마가 계속 이제 된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기고 다녀야 될것 같고, 또 언제 어떻게 우리네 삶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인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갖춰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삶을 또 잘또 보내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뭐 남들은 다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또 성내를 까고 들어가 보면은 다 각자 나름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애환이 다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뭐 너무 SNS나 남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나 자신을 좀 서러워하거나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299만 명이 뭐 받는 월급의 70%를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라고 하죠.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175만 명은 빚하고 벌어들인 소득하고 같다고 얘기하고요. 사실상 175만 명은 지금 바로 파산인 거고, 300만 명, 299만 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표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경제가 점점 더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7월 달에도 미국은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고 한국은 동결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5.5, 한국이 3.5, 2%가 벌어지는 건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금리 격차가 심한데도 올리지 않고 놔두는 걸까요? 지금의 정부가 좀 아마추어 정부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지금 지옥고라 그래가지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뭐 뭡니까? 장마 때문에 엄청난 걱정을, 엄청난 염려를 하며 지냅니다. 왜겠습니까? 침수될까봐,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망가질까봐 걱정이죠. 근데 지금의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가 뭐합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일하는 척만 하고 있고, 뭐 이게 무슨 놈의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뭐 부자들은 뭐 그런 걱정들이 하나도 없겠지만, 서민들은 점점 더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군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삶이 더 참혹해지고 더 엉망이 되는 거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발 미국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충격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나도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로 사람들이 안 느끼나 봅니다. 너무 무뎌지는 거죠. 회색 코뿔소가 온다 하고 똑같은, 아 핑크색 코뿔소가 온다 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야 핑크색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는 거죠. 쟤는 원래 계속 저기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다가오고 있는데 대비하지도 않으려는 거죠. 그냥 원래 그냥 저기 있던 그냥 코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금리가 벌써 4%에서 6%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무뎌진 거죠. 2% 초반, 1% 후반 대출로도 받았던 애들이 두 배가 올랐는데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4%, 5%는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물론 2009년,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뭐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이자가 얼마였나? 한 7%, 6%, 7%, 8%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때도 집을 사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집값이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뭐 그때 대출이 2억이었다, 2억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4억, 5억, 뭐 6억, 7억, 그 이상의 수준이죠. 꽤 놀랄 만큼 빚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빚을 누가 지게 만들었습니까? 최근에 또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도 나왔죠. 사실상 50년 동안 빚 갚으면 자기 때다 갚을 수 있습니까? 다못 갚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죠. 부동산 물려주면서 빚도 같이 물려줘야 되는 이런 역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뭐 금융권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 그냥 대출자들을 자기 때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까지 빚을 물려줘서 은행에 노예가 되라고 이제 조작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런 것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 내는 거 겁내야 되죠. 빚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언제부터 빚을 내서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까? IMF 전만 해도 신용카드 아무나 안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한 직업이 있지 않는 한 신용카드도 발급이 안 됐고요. 그리고 빚을 내서 뭘 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카드 남발해가지고 신용불량자를 엄청 만들었죠. 뭐 그러한 사태가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빚을 너무 많이 졌죠. 2030들이 뭐 코인이다 어쩐다 이러면서 빚을 너무 많이 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낸 빚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갉아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의 가족까지 같이 올감해가지고 연좌제처럼 더 이제 추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몸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뭐 노래방, 아빠방 이래저래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인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뭐 크고 작은 범죄들도 늘어날 것이고 묻지마 살인도 살인과 방화도 뭐 창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놈의 세상이 희망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에이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이제 지금인 거죠. 무서운 겁니다. 괜찮으실까? 안 괜찮아질 것 같은 거죠. 금방 안 나아질 것 같은 거죠. 이게 뒤집어지려면, 다시 나아지려면 이제 무너지는, 몰락하는 이제 기관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파산하고 이제 도산하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렇게 해야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지금 뭐 새마을 금고 뭐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뱅크런 100%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새마을 금고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조금 조금씩 이제 매각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 이제 채권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우려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날리시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새마을 금고 발 충격이 이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게 새마을 금고로 끝나냐? 아니죠. 수협이든 축협이든 단위농협이든 저축은행이든 여기저기로 다 확산돼 가지고 다 터져나갈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경제가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하고 매우 안 좋다라는 건 당연한 것.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빚이 축적이 됐고 그 빚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빚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빚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빚지지 않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